나스트로피의 키키오 칸큰입니다. 지금 영상은 지맨들로 531 1주차 훈련 후 정지 스쿼트를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그냥 스쿼트 하기도 바쁜데 왜 마무리 운동으로 정지 스쿼트를 하냐고요? 정지 스쿼트 할 바에는 그냥 스쿼트 한 세트를 더 하겠다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우리가 스쿼트 할 때 가장 힘든 구간이 어디일까요? 내게서 바를 처음 뽑을 때? 처음 앉는 구간? 마지막에 홀딩하는 구간? 우리는 맨몸 스쿼트를 하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앉았다가 일어날 때, 그 순간에 가장 폭발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무게를 지탱하고 앉는 순간 그 무게에 가속도가 더해져 더 많은 힘을 받게 됩니다. F는 NA, 간단한 공식이죠. 가장 많은 힘을 받는 순간은 앉는 동작이 정지가 되는 마지막 동작입니다. 그 순간 폭발적인 힘을 통해 다시 바벨의 무게를 들어올려 하는 것입니다. 물론 20kg은 조상님이 들어준다는 설이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장 많은 힘을 필요로 하는 구간에서의 무게 적응과 사용하지 않던 근육의 활용을 위해 필요한 운동이 정지 스쿼트입니다. 또한 정지 스쿼트는 풀 스쿼트 자세를 연습하는데 효과적이죠. 이런 이유로 정지 스쿼트를 해야 한다는 건 알겠으니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나는 스쿼트를 할 때 풀 스쿼트가 안 돼서 정지 스쿼트 자세가 안 나온다. 풀 스쿼트 자세의 올바른 방법과 자세는 아재 힐링님 채널에 자세히 나와있어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우선 제가 실시하는 정지 스쿼트를 간단히 요약해드리면 첫번째, 발 복부의 너비와 무릎 진행 방향이 올바르게 되어있나 입니다. 본인의 몸통이 다리 사이로 들어가서 앉을 수 있어야 깊게 앉을 수 있습니다. 발의 복부가 좋고 발을 11자로 둔다면 앉을 시 배는 허벅지에 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몸통은 둥글게 말리게 되고 골반이 안쪽으로 말리게 되어 버딩크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무게를 몸통에 그대로 받으며 하강하고 있기 때문에 몸통의 중립 상태는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본인이 무게를 편안하게 지탱할 수 있는 보폭을 설정하고 발끝을 약간 바깥쪽으로 향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몸통이 본인 다리 사이로 들어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으며 자연스럽게 골반이 안쪽으로 말리는 현상이 줄어들게 됩니다. 둘째, 정지 스쿼트 무게의 적절한 선택입니다. 저는 마무리 운동으로 정지 스쿼트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힘이 다 소진되고 나서도 밑에서부터 10개, 15개 들어올릴 수 있는 중량을 선택합니다. 가장 힘이 많이 드는 구간에서의 연습이기 때문에 힘이 빠지고 나서도 실천 가능한 중량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는 보통 1RM 무게의 60% 무게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정지 스쿼트의 근육 적응을 위해서는 적당한 중량인 듯 하며 파워 증가를 위해서는 70%가 넘는 중량에 횟수를 5회 미만으로 연습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셋째, 멸치관근의 활용도를 높여라입니다. 제 이름이 관근입니다. 우리는 보통 멸치관근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무릎이 안쪽으로 말려서 올라가는 현상이 많이 발생하죠. 의도치 않게 일상생활에 많이 쓰인 안쪽 허벅지 근육이 강함으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외측관근은 어떻게 힘을 주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서 있는 자세에서 발가락을 지면으로 살짝 움켜잡는다는 생각을 하시고 무릎을 살짝 외전시키면 허벅지 바깥쪽과 둥근의 힘이 바짝 들어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상태로 천천히 앉아주신 다음에 잠시 멈추시고 있는 힘껏 올라오면 됩니다. 저도 정지 스쿼트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경험하고 느낀 대로 연습한 영상을 촬영하여 공유하고자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는 1RM이 170kg이었는데 하프에 가까운 스쿼트였습니다. 이제 저는 정지 스쿼트를 통해 좀 더 깊게 앉고 안전한 스쿼트를 하고자 합니다.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운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숭아 운동이 만들어 보자고요. 감사합니다. 나스토비. Everything is growing faster than I can count. You ain't gon' stop me now, because I got this now. I got the formula and I'm about to drop it loud. So what we talking about, there is no talk.